노동률을 부르며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예술가 여러분, 근로계약서 그냥 주는 대로만 받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근로계약서 완전 정복 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체에 소속된 예술가분들이 주로 만나게 될 근로계약에 대한 꿀팁 알려드리러 온 권희범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었다면 표준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게 될 텐데요.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근로계약을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 항목,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이 8가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항목이 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시작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필수 기재 사항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꼭 이 8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말로도 성립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말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모두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합의된 필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에 따라 근로계약서 한 부분은 꼭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서명이나 별도의 확인서도 꼭 체크해 주세요. 예술인들은 표준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케바케, 사바사 정말 다 다릅니다. 진행되는 업무의 형태나 계약 구조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시고 향후 적합한 계약 형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때문에 계약 관계가 계속되거나 소정의 근로시간이 있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사항이 부여되나요? 이런 질문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근로 제공 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기본 의무는 근로 제공 의무이고 부수 의무로는 명령 이행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하면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시된 의무는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기본 의무는 임금 지급 의무이고 부수 의무로는 안전 배려 의무와 성희롱 방지 의무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골치 아프죠? 그럴 땐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커질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는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타 문제들은 법원에서 이런 모든 사항들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업 내부에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인으로 일하다가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술인이 실업급여라니. 말도 안 되네요. 아닙니다. 말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실업급여 당연히 받아야죠. 많은 예술인 분들이 자신이 실업급여 해당 대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 상태, 평균 소득 월 50만 원 이상,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등 예술인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 6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특히 단기 예술인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체크하세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끊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근로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보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문제도 해결 방법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법률 상담 지원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9월과 10월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예술가의 인생 수업에서 법률과 노무를 주제로 하는 워리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올바른 근로계약하세요. 안녕!